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은 45개국의 회원국 모두가 참여한 최초의 퍼펙트 아시안게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게다가 친환경 대회로 거듭난 인천 아시안게임. 세계적으로 친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환경 친화적인 탄소중립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 제로 대회를 위해 종이 없는 회의로 태블릿 PC를 활용하고 경기 입장권을 전자티켓이나 모바일 초청장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 관리를 위해 선수촌과 각 경기장에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선수촌 내에는 이동 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와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하철과 경기장을 연계하는 셔틀버스도 운행한다고 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경기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회 기관엔 차량 2부지를 실시로 홀수일엔 홀수번호 차량만, 짝수일엔 짝수번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한국에 모인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분리수거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에코 코리아 만들기, 여러분 함께 어떠세요?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